법무부 장관님께서 오전에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오전에 그 강경마을에서 그 대통령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입장을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강경마을을 방문하신 그 기회에 강경마을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그동안의 그 강경마을 그 해군 복합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향후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의 문제로 떠오를 때는 사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